겨울이 물러난 자리에 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포근할 텐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먼지 걱정까지 없이 공기가 깨끗해서요. 날씨가 쾌적하겠습니다. 다만 화재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전히 동쪽 지방에 건조특보가 남아있고 동해안 지방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작은 불씨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륙에는 밤사이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 일부는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지겠습니다. 별다른 비나 눈예보는 없겠고요. 하늘의 구름의 양만 조금 늘겠습니다. 3일절인 모레는 오전 동안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